워낙 이제 현빈 선배님께서 현장에서 잘 이끌어 주셔서 편하게 잘 촬영하고 있어요. 글쎄요, 제가 본 신혜 씨 같은 경우는 뭐 저보다 어리지만 어렸을 때부터 또이 연기 생활을 해서 그런지 그만큼의 내공도 있는 것 같고 또 그만큼의 센스도 있는 것 같고 연기에 대한 열정은 그거보다 더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옆에서 같이 연기하면서 볼때 많은 자극들도 됐었고 또 원체 밝고 또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. 그런 에너지들이 현장에도 잘 이렇게 묻어 나왔었던 것 같고 그래서 배우들, 스태프분들도 다 같이 기분 좋게 촬영하게끔 만드는 밝은 에너지의 사람인 것 같아요. 또 우리 이 작품 안에 정희주라는 캐릭터와도 이런 그 신혜 씨가 가지고 있는 성격들이 잘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참 좋게 연기하면서 기분 좋게 촬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너무 극찬을 해주셔서 신혜 씨가 호응 얘기한 게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는 만큼 조금 덧붙이시겠습니까? 마이크 잡지 마세요. 학교 제또 학교 선배님이셔가지고 네, 근데 저희가 이제 스페인에서 촬영할 때 아무래도 한국에서 먼저 촬영하면서 호흡을 맞추고 나간 게 아니라 해외 분량을 먼저 촬영을 해서 처음 그런 배우들과의 호흡 맞추는 거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는데 저희가 주말에는 이제 촬영이 좀 제한이 되면서 좀 배우들끼리 시간을 갖게 되는 경우가 좀 생겼었어요.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저도 이제 극 중에서는 저희 작품 내에서는 제가 또 막내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대하기가 어려운 면도 살짝 처음엔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느끼지 않게끔 먼저 되게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배우들끼리 서로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더 자유롭게 나눌 수 있게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. 간단하게 뭐 맥주도 한잔 마시면서 뭐 캐릭터에 관한 부분이나 혹은 이제 앞으로 그런 배우로서의 그런 걱정들, 고민거리들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현장에서의 분위기가 좀 빨리 친해져서 좀더 재밌고 더 즐겁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리더십을 느끼면서 굉장히 행복했어요.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부러워하시더라고요. 네. 부럽습니다, 정말. 네.